경기도 성평등 조례 개정과 관련해 반대하는 움직임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과 앞으로의 전망을 짚어봅니다. 최초로 구약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알렉산더 피터스 목사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이를 기념하기 위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계속되는 발굴을 통해 과거 예루살렘 역사가 점차 밝혀지고 있습니다. 발견된 1, 2차 성전 시대의 흔적들을 통해 예루살렘 도시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오늘 피플앤이슈 시간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총실위에서 감독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인천영광감리교회 윤보안 감독을 만나보겠습니다.